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정보 보안 시간입니다. 코인 암호화폐 시간이 아니고 정보 보안 시간이거든요. 그걸 유념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SQL 인젝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QL 인젝션이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지식을 좀 있어야지만 이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제가 너무 낮은 부분까지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DB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걸 한번 해보죠. 자, 이걸 가지고 이게 왜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SQL 인젝션은 저도 잘은 못하지만 어떤 거냐면 어떤 서버에 취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공격에 이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가다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오류가 났어요. 워닝이 났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맞지 않은지 한번 볼까요? 네. 자, 뭐 이걸 가져와서, 자, SQL 인젝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SQL 코리문을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MySQL입니다. 지금 우리가 MySQL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적당하게 이걸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죠. Select로 한번 해보죠. Select로 해서 이거 그대로 한번 Select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이러면 주석 처리가 돼서, 주석이 아니라 그냥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에러가 난 이유는 이거죠. 자, 이것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Select해서. 자, SQL이 왜 그러신지 알겠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한번 실행을 치면, 여기서는 그냥 일로 나오는데, 이걸 해석해 보면, 1, 4, 문자열이 붙은 거거든요. 문자열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석인데, 주석이 인식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한번, 이거 밑으로 한번 해서 제가 두서없이 막 말을 해서 좀 죄송한데, 여기까지 한번 카피를 할게요. 자, select 한번 할게요. select. 자, 이게 어떤 애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자, 제가 만든 건데, 그냥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했어요. 이 DB, 이 탭을 안에, 이게 뭐냐면, 이건 DB 데이터베이스 네임이거든요. 스키마 네임. 그리고 탭을, 스키마 네임 안에 들어가 있는 탭인데, 탭을 안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애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쿼리를 집어넣는 거죠. 이런 쿼리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오류가 났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났던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SQL 인젝션이 또 말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어디로 간다?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쓰인다는 거예요. 쓰인다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DB에서 이쪽에서 만들 때 원하지 않는 결과치를 이걸 이용해서 가져오는 게 SQL 인젝션이거든요. SQL. 이런 SQL을 아니, 넣어서 어떻게 한다? 의도치 않는 결과를 우리가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얘들이 공개하기 싫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빼오는 거예요. 그게 SQL 인젝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대로 어디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여기에.
여기 보이시죠? 입력했던 내용이 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DB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항목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빼내는데 쓰인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넣었던 것은 오류가 나가지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의문사항이 있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문법.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방금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거. 이 문구 보이시죠?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딱 보시면 오류가 날까요? 안 날까요? 보시면 오류가 안 나겠죠?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2개는 주석이거든요. 주석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없는 거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아티스트 1이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정상적이 않으면 오닝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정상적이면 오닝이 아닌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이건 아티스, 우리가 그 전번에 얘기했지만 싱글 다운표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주석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상적으로 들어가겠죠? 이것도 정상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워닝이 나오겠죠? 왜냐면 쌍따옴표 안에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문자들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류가 날것 같고, 얘 같은 경우도 오류가 날것 같아요. 왜냐면 싱글 코트가 하나 있으면 하나 더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게 오류 날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을 하자면 얘는 오케이, 제대로 나올 것 같고, 얘는 쌍따옴표 안에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펄스가 나올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싱글 코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펄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세 개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케이스가. 이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정상적인 케이스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오류가. 잠시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네? 이걸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직접 가서 한번 해보죠. DB에서. 이걸 한번 넣어가지고. 자, 이 부분을 이걸로 바꾸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노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왜냐하면 쌍따옴표 안에 이상한 문자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출력이 되네요. 출력이. 그러니까 직접 하기 전까지는 뭐 내가 SQL 문법을 좀 안다 해서 그냥 테스트 안 하고 그냥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직접 한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했을 때 이게 오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류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싱글 코트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이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코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진짜 오류거든요. 싱글 코트는 항상 시작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끝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오류가 날것 같아요. 오류가 났죠? 오닝? 예,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자값이 잘못 들어갔다는 거니까. 이제 이걸 하나 두 개씩 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 이런 걸 찾아내야 되냐고 하면, 모두 시큐리티 모두가 얘가 작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입력했을 때 얘가 이 문자 안에 SQL 인젝션을 넣었는지를 뭐 검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을
우회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셀렉트 이런 것만 넣어버리면 얘들이 100% 잡아요. 그래서 얘들이 잡지 못하는 어떤 문자들을 넣는데 그 문자들이 오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오류가 안 나오는데 모두 시큐리티가 잡기 힘든 그런 문자들을 넣어가지고 회피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SQL 인젝션에서. 예. 자, 이거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1, XO와 NOT.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면 저도 의미는 알고 있는데 혹시 내가 틀린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MySQL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OR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XOR, 논리어 XOR, P 연산자 중에 하나가 널이면 널을 1토라고, 널이 아닌 P 연산자의 경우 P 연산자의 홀수 개수가 0? 아니면 1을, 그렇지, 뭔 말이야? 자, 보면, select 1, 5와 1은 0이죠. 같은 애가 들어가면 0이 나오고, 다른 애가, 1 또는 다른 애가 들어가면 1이고, 널이 들어가면 널이고, 이건 이제 쉬운 거죠. 1XO와 1은 같은 거니까 0이 나올 거고, 0X, 다시 한번, 이게 보이지 않죠? 예. 안 보이는데 저 혼자만 신나서 얘기했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XOR가 이거요. 같은 애들, 같은 내용이면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0, XOR, 0이면 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서로 틀리면 1이 나오는 거예요. 값이 1. 그래서 1, XOR, 0이면 1이 나오는 거고, 0, XOR, 1이면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1, XOR, 널은 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끊어서 생각해야 돼. 이것부터 해야 돼. 1XO 같은 거니까 0이 나올 거고, 0하고 1을 XO화하니까 1이 나오는 거야. 이건 아주 쉬운 거죠. 예. 이것까지 쉬운데,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건 또 뭐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한번 해보죠. 낫 같은 것도 한번 해봐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요. 왜냐면 낫도 중요한 거니까. 낫. 자, 이게 뭐좀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크게 해서 논리 낫. P 연산자가 0이면 1을 맞죠? P 연산자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P 연산자가 0이면 1이고, 0이 아니면 말을 어렵게 했네. 1이나 이런 것 없이 0이 1이 아니면 뭐 0이 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이거였죠.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봐요. 자, 여기 플러스가 있잖아요. 플러스가 나온 건 뭐냐면 스페이스하고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공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백. 모르셨죠? 이 플러스 넣으면 이게 공백이 된다는 거. 하여튼 공백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말이죠. 1 한칸 띄우고 XO와 한칸 띄우고 NOT 한칸 띄우고 1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죠. 자, 그러면 NOT 1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XO와는 1, XO와 0은 뭐예요? 틀리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1은 1 되는 거죠. 그러면 true가 되는 거죠. true.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애가 나오겠죠. 이것도 이상이 없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 이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찍어보죠. 자, 셀렉트로 찍을 수 있거든요. 셀렉트. 이 값을 찍을 거니까 이렇게만 해서 출력을 해보죠. 이래도 오류가 나는데? 아, 플러스 때문에, 플러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플러스. 자, 이제 이 값은 1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값이 1이니까 1 이꼴 1은 1 맞는 거죠. 그 트루인 거죠. 예. 셀렉트 뭐야? SQL 문법에는 이꼴 1 이런 문법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1이 나와서 맞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오는 거고. 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음 아파요. 그런 경우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제가 개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걸 꼭 알고 싶은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저한테 그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and 1. 자, and는 뭐예요? 양 옆에가 1일 때만 1이 되는 거죠. 예. 우한은 뭐예요? 우한은 둘 중에 하나만 1이 돼도 1이 되는 거죠. 이게 그거요. 예. 논리연산자. 그래서 1 and 1은 뭐예요? 1이니까 1은 0이냐? false죠. 그러면 값은 0이 나올 거예요. 0. 그러면 이 결과는 뭐가 나오겠죠?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티스트는 1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0이라면 아티스트가 0인 건 없어요. 1부터 시작하거든요. 0인 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보셔야죠. 볼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티스트가 1일 때그 1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아티스트가 0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어도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예. 자, 모두 시큐리티 웹 방어벽인지 확인한 방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세요. 이걸 가지고 한번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select 뭐리 3하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플러스는 빼야 돼요. 여기서는 인터넷 할 때만 플러스 집어넣는 거지 여기서는 그거 필요 없어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건가? 한번 확대를 시켜 볼게요. 확대를 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MySQL 문법, SQL 문법을 조금만 아시는 분 있으면 select 1, 2, 3 이건 맞아요. 그다음에 유니언 셀렉트가 돼야 되거든요. 유니언 셀렉트. 근데 유니언 셀렉트가 뭐가 됐어요? 주석 처리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돌리면 오류가 나는 거예요. 에러가 나는 거예요. 문법이 안 맞거든. 이 셀렉트는 그냥 셀렉트가 있으면 안 되고 유니언 셀렉트 앞에 유니언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유니언이란 말이. 유니언이란 거. 근데 유니언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주석 이게 주석이거든요. 주석문이거든요. 주석문이면 이게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인 오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좀더 크게 키울게요. 여러분도 보기 편하도록. 이 정도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오류가 안 나죠.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왜 오류가 안 날까요? 왜 이게 오류가 안 날까요? 아주 신기하죠, 이거. 이 보세요. 자, 이게 보면 아이디, 네임, 패스워드죠. 이게 필드 이름이에요. 그리고 실제 값들 아니, 안 보이시죠? 예. 자, 이 위에 있는 이거 세개 있잖아요. 이거. 이건 이제 필드 이름이에요. 데이터하고 상관없이 데이터는 이거죠. 데이터는 이거고 이거 필드 컬럼들의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나와요. 중요한 게 뭐다? 이 경우는 1, 2, 3 여기 있는 이게 올라가 버렸네.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 아주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나왔는데 오류가 안 나오고 얘가 1, 2, 3 여기 있는 1, 2, 3 1, 2, 3 얘가 위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는 이거다. 데이터는 이게 1, 2, 3이 같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퍼센트 5만이라는 게 MySQL의 그 버전명이에요. 버전명. 그래서 그 모두 시큐리티가 이게 모두 시큐리티가 작동이 되면 이걸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모두 시큐리티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오류가 난다는 거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모두 시큐리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1, 2, 3, 이게 어떤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가 찍고 싶은 거 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찍어 볼게요. 자, 퍼스트. 세컨드. 뭐가 찍히는지 잘 보세요. 그 데이터베이스 아시는 분들은 뭐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걸 아무거나 찍을 수 있어요. 1, 2, 3으로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적기 편하니까 1, 2, 3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걸 꼭 반드시 1, 2, 3으로 해야 된다. 1, 2, 3이 뭐, 이 데이터베이스에 뭐, 그 아이디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의미 없는 숫자예요. 의미 없는. 1, 2, 3? 4, 5, 6? 그냥 내가 찍고 싶은 거 찍은 거예요. 7, 8, 9? 이렇게 찍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찍고 싶은 거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4, 5. 그래서 왜 1, 2, 3이라 하느냐 하면 1, 2, 3이 적기 편하니까 이렇게 적는 거예요. 뭐든지 다 적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1, 2, 3. 그리고 디스팅티 로우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임주라는 애 하나를 더 입력할게요. 입력을 할 테니까 보세요. 제가 4번 임지호를 하나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일, 이거 좀 이건 틀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자,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보는 거죠. 다시 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러면 이제 4개가 들어가 있겠죠? 제가 임주 하나 했어요. 그럼 distinct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name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name 가지고 내가 네, name 가지고. 그래서 같은 애들은 하나만 나오도록, 이름이 같은 애들은 하나만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때 distinct를 써요. distinct. 같은 것은 안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name을 써야 돼요. name. 자, 이렇게 하면 세 개밖에 안 나와요. 임지호는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거죠. 왜냐? 임지호가 같은 이름은 한 번만 출력하라고 디스팅트 했거든요. 그럼 이제 임지호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디스팅트하고 디스팅트 로우가 틀린 점이 뭐냐? 한번 로우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뭐 틀린 게 없네요. 똑같이 나오네요. 디스팅트나 디스팅트 로우나 똑같이 나와요. 넘어갈게요. 뭐 이런 게 그런 설명이에요. 자, 오토바이가 중요한 거예요. 오토바이.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오토바이. 인터넷에서 한번 해보죠. 여기서. 자, 크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오토바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1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SQL 인젝션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머리를 다 써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면 이게 이제 먹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어떤, 얘도 어떤 SQL 문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몇 개의 데이터, 몇 개의 칼럼을 가져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몇 개의 칼럼을 가지고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칼럼을 몇개 가져오는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공격하기 너무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하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좀 뺄게요. 이제 이거 빼고 다시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저기 홈페이지, 웹페이지에서, 아까 그 어떤 정보를 표시할 때, 이세 개의 컬럼 중에서 어떤 컬럼을 데이터베이스에 가져오는지 우린 몰라요. 이런 말이죠. 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디, 네임, 패스워드를 다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디만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이디, 네임을, 네임 두 개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몇 개를 가지고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니, 테이블에서 몇 개의 칼럼을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다? 오토바이다. 오토바이라는 거죠. 오토바이. 자, 한번 해볼게요. 오토바이로. 자, 크게 확대해서. 자, 이번에는 그냥 오토바이를 1로 했어요. 1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오토바이 1. 2로 한번 해보죠. 오토바이 2도 먹히고, 오토바이 3. 또 먹히죠. 오토바이 9999. 이건 안 되고. 오토바이 셋. 셋도 되고. 둘도 되고, 하나도 되고. 아, 잘못했어요. 그, 여러분들 크게 안 보이셔서 이게 지금 얘가 뭐 하나 싶을 건데,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오토바이 1. 제대로 나왔어요. 2. 보세요. 2. 지금 오토바이는 칼럼하고 연관돼 있어요. 2 해도 나오죠? 오토바이 3 해볼게요. 했죠? 자, 아이디 이 3개죠? 3개 이렇게 되죠? 이제 4개부터 안될 거예요. 네, 4. 이제 오류가 난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토바이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가져오는 게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가. 그러면 오토바이는 소팅 하는 거예요. 소팅. 디센딩, 어센딩 아시죠? 디센딩, 어센딩. 원래 여기에는 디센딩.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10, 9, 이렇게 내림차시. 큰 수부터 적은 수로 내리는 게 어센딩이고, 아니, 디센딩이고, 어센딩, ASC는 어센딩이에요. 1, 2, 3, 4. 이렇게 소팅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법으로 1이면 뭐예요? 컬럼 1번, 이 컬럼 1번에 1번으로 소팅을 하는 거예요. 뭘로? 디센딩으로. Ascending, DESC.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432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맞죠? 보이시죠? 이러면 ID 가지고 디센딩 했으니까 큰 수부터 나니까 4321이 되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2번에 대해서 디센딩 하면 이름을 가지고 2번이 뭐예요? 컬럼 1번, 컬럼 2번이니까 2번, 네임을 가지고 디센딩 하니까 이건 또 어떻게 디센딩 될지 모르겠네요. 한글이라서. 자, 이렇게 하면 한글로 이제 되는 거죠. 임지호, 임지호, 백지현, 김. 이렇게 디센딩. 김, 기억이 가장 빠른 거니까. 예. 그리고 3번이면 얘 가지고 이제 그 디센딩 하는 거죠. 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디센딩 했으니까 3이 제일 크죠. 그 다음 1, 3이 그 다음 크죠. 1, 2가 그 다음. 1, 2, 3, 4, 5. 그다음 이게 제일 작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 수 있잖아요. 컬럼이 이제 4번 컬럼은 없잖아요. 4번 컬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오류가 나오는 거죠. 오류가? 자, 오류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DB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니까 이걸로 하나씩 올려보는 거죠. 하나? 1번 있고. 오케이. 2번도 정상적으로 됐어. 3번? 정상도 됐어? 4번? 비정상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유측하고 하건데 이 소스 프로그램은
DB에서 몇 개를 가져온다? 몇 개를 가져온다? 몇 개의 칼럼을 가져온다? 테이블에서 몇 개의 칼럼을 가져온다? 세 개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더바이를 통해서 지금 여기 웹페이지에서 어떤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여줄 건데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칼럼, 몇 개의 칼럼을 가져왔다는 것은 오더바이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개를 가져왔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는 아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니언 셀렉트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유니언 셀렉트. 우리가 아, 얘가 가져오는 게몇 개다? 세 개다. 그러면 유니언 셀렉트를 이제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유니언 셀렉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니언 셀렉트 어떤 건지 이제 다 왔어요. 유니언 셀렉트. 자, 유니언 셀렉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유니언 이렇게 이런 식의 구문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셀렉트는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게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에 1, 2, 3이라는 이 로우에 여기 컬럼 3개가, 아니 컬럼 3개의 값이 들어왔어. 1, 2, 3이라고. 그리고 유니온은 합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 밑에 있는 애가 뭐다? 다시 1, 2, 3이 있는 거죠. 1, 2, 3. 1, 2, 3.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이 테이블에는 로우가 몇 개다? 하나, 두 개. 로우가 두 개예요. 이 값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유니언 셀렉트. 자, 유니언 셀렉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기존에 웹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이거 한 줄만 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컬럼을 가져와서 이 컬럼을 우리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1, 2, 3.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유니언 셀렉트를 통해서 우리가 표시하고 싶은 애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컬럼 수를 맞춰야 돼요. 유니언의 특징이 뭐냐면 위에 컬럼 수하고 밑에 있는 컬럼 수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럼만 같아야 되느냐 하면 이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도 똑같아야 돼요. 이게 1번이 인티지면 얘도 1번이 인티지가 돼야 되는 거고, 얘가 스트링형이면, 2번이 스트링형이면 2번도 스트링형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출력시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이걸 출력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게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인 거 알아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모르는 거 그때그때 설명해주면 빨리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 저도 이해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한계예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하니까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기존에는 그 웹화면에 이렇게 웹화면에 있는데 얘들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1번이면 여기에다 타이틀을 보여주고, 2번은 이 밑에 있는 타이틀에다가 또 2번 내용을 보여주고, 3번 내용을 여기에다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유니언 셀렉트를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알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거겠어요? 여기 하나하나 알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여기에는 이걸 집어넣을 수 있죠. 1번에는 어떤 거? 얘의 스키마 구조. 어떤 스키마가 있는지 이름들을 다 뽑아낼 수 있죠. 2번에는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스키마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다 뽑아낼 수 있죠. 2번에다. 그런 SQL 문을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3번에는 어떤 거예요? 테이블에 해당되는 컬럼 이름들을 다 뽑아내는 애를 SQL 문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를 출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얘를 출력하지 않도록 만들고 우리 걸 출력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1번 위치에 뭐가 나온다? 스키마 이름들이 쭉 나올 거예요. 2번 위치에 뭐가 나온다? 여기에는 테이블들, 스키마에 해당되는 테이블 이름들이 쭉 나올 거예요. 3번에는 뭐가 나온다? 테이블에 해당되는 컬럼 이름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 정보들은 이걸 만든 웹페이지를 만든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SQL 인젝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출력하고 싶은 이 구문을 막고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걸 화면에 표시시키는 거죠. 화면에. 그럼 우리는 DB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그냥
캡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예, 그런 거. 그때 쓰는 게 유니온 셀렉트. 그래서 유니온 셀렉트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유니온 셀렉트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컬럼을 몇 개씩, 몇개 가져오느냐. 오토바이를 통해서 지금 3개 가져온다는 거 확인했죠, 3개? 그래서 1, 2, 3, 3개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뽑아올 거예요. 이게 그 말이요. 그 말이니까 상관없고, 이제부터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이 설명을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내용을 무시할 것이냐? 무시시킬 것이냐? 무시? 이게 어떻게 무시할 것이냐? 이렇게 무시할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이디, 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우린 세 개라는 거 알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 select 모든 거 이렇게 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겠죠? 아이디, 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세개 가져왔겠죠? 테이블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 여기서, 이 where절에서 아이디가 1번이, 임주호, 아이디가 1번이니 하나만 가져오겠죠? 아이디, 1.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센스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티스트는, 아티스트 테이블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번 행을 가져오고, 1번, 아티스트가 1번 이내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져와서, 그, 세 개의 컬럼이 있는데, 그세 개의 컬럼을 이렇게 여기에 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거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아이디 1번으로 이렇게 하나 적는 거죠. 자, 이렇게 출력하면, 하나만 딱 출력되겠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임주 하나만 출력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유니언 셀렉트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유니언 셀렉트, 유니언. 자, 이렇게 되면, 여기 테이블 내용하고 이 밑에 있는 테이블이 틀린다 했죠. 우리는 셀렉트 1, 2, 3을 할게요. 왜이세 개를 적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오토바이로 알아냈잖아요.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로 알아냈잖아. 이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오토바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뭐 여기까지 왔으면 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세 개일 때 오토바이 한번 할게요. 오토바이 1. 자, 오류가 나요, 안 나요? 오류 안 나죠? 이 내용들 나왔어요. 2번 하면. 당연히 나올 거고, 3번에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컬럼이 3개니까. 자, 그럼 당연히 나왔어요. 그럼 4번 하면, 여기에 컬럼이 아이디, 네임, 패스워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1번, 2번, 3번이죠. 4번은 없어요, 이게 컬럼이. 그럼 오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4번 치면, 자, 이렇게 오류가 나온 거예요. 오류가 이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게 오류가 났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패스워드 하나 없이 이거 두 개만 했을 때. 그럼 1번 하면 오류가 안 나올 거예요. 아이디가 나올 거고. 맞죠? 아이디로 소팅할 거고. 2번 하면 네임으로 소팅할 거예요. 네임으로. 자, 3번으로 하면. 3번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오류 나겠죠. 3번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 여기에는 아이디하고 네임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토바이에 1번으로 하면 아이디를 가지고 어센딩 소팅을 할 거고, 2번이면 네임을 가지고 어센딩 소팅을 할 거예요. 3번이면 여기 3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3번 치면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얘가 오토바이로 알아보니까 얘는 3개까지 있더라는 것을 알아냈잖아요. 3개까지 있다는 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팅, 뭐야,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연했고, 우리가 3개니까 3개 맞춰주는 거예요. 1, 2, 3. 1, 2, 3은 제가 쓰기 편해서 이렇게 쓴다고 했지, 4, 5, 6 해도 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유연 해볼까요? 이렇게. 자, 어떤 결과가 나는지 보세요. 자, 임지호, 1번 임지호,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위에 있는 테이블에
결과로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니온을 합친다 했죠. 어디? 이 밑에 있는 456은 뭐예요? 이 결과로 나온 게 456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가 하나의 새로운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위에 있는 정보를 웹페이지에 뿌려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정보 456을 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있는 놈을 뭐안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안 나오도록 만들어주느냐? 여기서 아이디가 이게 보세요. 아이디가 여기 보세요. 아이디가 1234이죠? 1234요? 그럼 아이디가 0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뭐만 나와요? 456만 나오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뽑아낼 수 있잖아요. 원하는 거. 여기 456에 우리가 뭘 뽑아낼 거냐면 지금 여기에 뭘 뽑아낼 거냐면 여기에 4번에다가 그걸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스키마 빼오는 거 집어넣을 거고 5번에다가 뭘 가져온다? 테이블 리스트 가져오는 거 스크립트 아니 뭐야? SQL 문 넣을 거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컬럼 가져오는 거 SQL 문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4번, 5번, 6번이 화면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킹이 아니 뭐 우리는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고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에러 유발을 시켰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상상을 해야 돼요. 이게 보면 아티스트가 마이너스 1이 없어요. 얘 아티스트가 1, 2, 3밖에 없다고. 1, 2, 3. 근데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결과는 안 나올 거고 유니온 셀렉트 여기에 있는 1, 2, 3번이 나올 거예요. 1, 2, 3번. 근데 2번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를 찍으라고 넣은 거예요. 이 정보를.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삽입시킨 SQL 인젝션이죠. SQL 인젝션. 얘들이 원하지 않는 거. 한번 결과치를 볼까요? 이거예요. 나온 결과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게 2번 위치인데 2번. 여기 보시면 1번이라는 거 있잖아요. 3번 얘기 나오죠. 3번 위치. 그다음에 여기가 2번 위치예요. 1번 위치는 안 나와요. 화면에는 1번 위치가 안 나오는데, 내부적 쓰는 거 있죠. 내부적으로. 어쨌든 간에 2번 위치에 데이터베이스를 찍으라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찍었죠. 아티스트의 아쿠아트. 찍은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가 몇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현재 열려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스키마로 했죠.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이건 스키마하고 같은 말이고, 자, 그 밑에 뭐가 있다? 데이터베이스 밑에 테이블들이 여러 개 있고, 테이블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얘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눈에 보이는 데이터베이스가 4개예요. 맞죠? 그리고 시큐리티 스키마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몇개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달랑 하나 있다. 그리고 테이블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다음 테이블 이름. 테이블은 최종적으로 컬럼을 내가 표시를 안 했네요. 이 테이블은 이런 컬럼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데이터 안에 이 컬럼 안에 데이터를 뽑아낼 거니까 자, DB 테이블 컬럼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에러 유발 인자죠. 이래서 하는 거. 자, 이제 제가 뽑아낼게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자 이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를 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테이블을 안 나오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유니온 셀렉트에서 얘가 나오도록 이제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이도록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 보면 1번은 화면에 뿌려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1번은 그냥 놔둬요. 2번에다가 뿌려주는데 어떤 걸 하냐면 인포메이션 스키마의 스키마타. 이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스키마 이름들이 다 나와요. DB 이름들이 다 나온다고요. 어떤 DB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이 다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뽑아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아쿠아트 하나, 인포메이션 스키마타, 스키마. 이건 이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MySQL을 깔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이건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해킹해야 될건 뭐다? 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룹콘캣 이래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이 셀렉트 문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주석 처리하고 위에 건 밑. 자, 이렇게 할게요. Select. 그룹콘캐스트는 함수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떤 용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제가 스키마 정보를 아까 그 위에 했던 걸 했어요. 스키마 정보를 찍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MySQL, Information Schema, Performance Schema, Sys 여기 있죠? World 이거 뽑아왔죠? 그다음에 Security Schema 이걸 뽑아온 거예요. 지금 어떤 걸 하신지 알겠죠? 이 정보들은 아주 극비 사항이에요. 근데 극비 사항인데 우리가 SQL 인젝션을 통해서 뽑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 정보를 쉽게. 그래서 이 정보를 뽑아온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테이블을 뽑아올 거예요. 테이블을. 자, 이제 테이블을 뽑아올 건데, 이제 테이블을 뽑아올 때, 이건 MySQL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 문법이 있는데, Information Schema에 Tables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얘를 통해서 어떤 아까 아쿠아트라는 애 있었잖아요. 아쿠아트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이 테이블 안에 아니 이 DB 안에 DB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몇개 있는지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 스키마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키마를 먼저 안 이유는 뭐냐면 스키마를 알아야지만 그 스키마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격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딱 하고, 자, 여기, 아쿠아트라는 DB, 데이터베이스 이름 밑에 테이블이 몇개 있어요? 하나, 이렇게 테이블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위죠? 뭐, 옆으로 좀 가면, 아티스트, 이거, 이런 정보들 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만약 이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베이스 밑에 있는 테이블들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어요. 테이블. 두 번째 한게 이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가져와서 한번 제가 그 MySQL 테이블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되나? 되는 것 같은데. 자, 할게요. Select %20 이런 필요 없는 거니까 그룹콘캣. 그룹콘캣은 뭐냐면 그 로우 나오는 것들을 그한 줄로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SQL 인젝션 썼던 이 구문을 그대로 써도 먹힌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니까 하는 거야. 자, 우리는 프롬 밑에는 좀 밑으로 내리죠. 중요한 건 우리가 테이블이 뭐예요? 테이블 스키마. 자, 보시면 테이블 스키마가 이거야. 우리는 내가 만든 곳에는 테이블 스키마 이걸 가지고 이 테이블을 뽑아내야 되니까 이걸로 바꿀게요. 이걸로 스키마 이름을. 그래서 시큐리티 스키 이자가 빠졌어요. 제가 오타 쳤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요?
시큐리티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밑에 테이블이 몇개 있다. 하나. 테스트 테이블 하나 있잖아요. 이 정보를 뽑아온 거예요, 지금. 이 정보를. 이제 마지막에는 테스트 테이블 01 밑에 있는 컬럼을 뽑아오면 되는 거죠. 컬럼을.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 파악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모든 필드를 가져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가져온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잘렸는데, 이건 뭐냐면, 아티스트란 테이블에 있는 컬럼 정보를 빼낸 거예요. 컬럼 정보. 지금 이걸 출력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걸 출력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지금 이 화면에서 출력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이 화면에서 출력하고 있는 이거, 얘, 그, 컬럼 이름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티스트 아이디, A name. 그래서 여기에는 A name이 찍히는 거고, 여기에는 A descriptions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뭐가 찍힌다? Name이 찍히는 거고, 이긴 description이 찍히는 거죠, 이렇게. 이 정보를 알아오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최종적으로 뭐 하면 돼요? 이제, 데이터를 읽으면 되죠. 테이블 정보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테이블 정보를. 그래서 이제 테이블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 자, 테이블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뭘 가져왔다? 저는 디스크립스 A name에 대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A name들을 다 출력했어요. A name. 어디에 있는 거? 아쿠아트 밑에 아티스트. 아쿠아트란 테이블, 아니 테이블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DB 밑에 있는 아티스트란 테이블 중에서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뭐만 A name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뽑아낸 거예요. A name. 그래서 이 정보를 우리가 뽑아낸 거예요. 이게 한 10만 개쯤 되면 쭉쭉쭉 이렇게 나오겠죠. 몇 개까지 되는지 모르겠. 자, 이게 SQL 인젝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주 빨리 얘기했는데, 5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걸 얘기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더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만약 배우고 싶다 이러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봐요.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자, 다음에는 제가 라우트 쪽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라우트 쪽 준비해서 좀 깔끔하게 또 설명을 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잘 못한다는 건다 알고 계시잖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 좀더 노력하는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